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오면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하나님께만 오면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도 주신다고 했죠. 반드시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난관에 처할지라도 반드시 답이 있다. 아멘. 반드시 길이 있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해결책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십자가의 영상,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전도하러 오느라. 예수님은 전 인류의 전도자예요. 제일 처음 전도하신 분, 모든 인류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왜 부르셨을까요?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전도하라고 구원해 주셨고요, 전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전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모든 건강도 주셨습니다.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온 식구들을 전도하라고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이 전도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십자가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되고 나서 바로 전도자로서, 전도자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한 것이 전도예요.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교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 병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병원이 필요하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학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한 것이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절대적인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준 그 전도의 사명,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쓸데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샀다면은 쓸데없이 쌓아둘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쓰려고 요긴하게 필요해서 사는 것이에요. 값주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갖고 싶은 게 있다 해도 돈이 없어서 내 피를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을 붙들어 놓고 너 피 좀 뽑아라, 네 피를 좀 팔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사야 되겠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의 피를 뽑아가지고 사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교회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전도하는데 관심 두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입은 닥쳐 있어도 전도의 문은 닫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입을 열어서 예수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뭐 하지 내렸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도와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십자가의 영생, 과연 전도자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 영성은 너무 쉬운 거예요.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아주 쉽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응?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래니 얼마나 힘대요.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힘든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요 재림의 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고 계신. 할렐루야. 시시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다 같이 함께 갖고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게 되면 백전백패예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고요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 길은 넓은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이것만이
바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별짓 이런짓 저런짓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잖아요. 천만 명이 모여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과학의 그런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사들이요, 영적인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여러분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어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임이요. 예, 모든 겸손과 눈물임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전도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겸손은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슨 자신감 우리가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의 자신감보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주님 빼놓고 내가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해봐라. 저 아이성 전투에서 조그만 거니까 내 힘으로 얼마나 이길 수 있구나. 우리의 권력으로도 얼마나 이길 수, 군사력으로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다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여리고 성까지도 무너뜨린 그 여호수아 군대가 완전히 패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교훈 삼아야 돼요. 뭔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상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야. 할렐루야. 내 스스로 살 수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너 자랑하지 말아야지. 너 드러내지 말아야지. 너 나타나지 말아야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져. 그건 가짜 겸손이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올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때 그는 자기 이름을 갖고 오지 않고 나는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만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씩이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전도자들은 겸손한 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이 순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자기 고집 부리고 다 부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조금 양보하라면은 그게 벌써 얼굴 안색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의 겸손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나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한 눈물로 그랬어요. 겸손과 눈물이 이 전도자의 성품이에요. 전도자의 갖춰야 될 덕이에요. 그 전도자는 눈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왔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세 번이에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으셨어요. 왜 이 무덤 앞에서 울으셨을까요? 나사로가 불쌍해서요? 나사로가 죽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저들이 믿지 못해 예수님이 나사로는 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해요.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저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니 안타까워서 불신하는 저들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와 같이 눈물에 우리도 그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눈물이 없다면 어찌 그 전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 영혼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분명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응답해 주시는데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한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서 우는 영혼을 여러분 붙들고 우는 그 눈물 바구니 그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20절에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덕목입니다. 내 유익만을 취한다면 절대로 전도 못해요.
내 시간 빼앗겨야죠. 내 물질 빼앗겨야죠. 내 자존심 던져놔야죠.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오늘 24일에 내가 달려갈 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할렐루야.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우리는 본성이에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만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사랑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교회행전이요, 전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연결이 되는 전도의 행전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들의 그 행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꼭 전도자들에게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도자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에요. 각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병권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방언과 통변과 지혜 은사, 믿음도 도와 주셔요. 여러분, 응? 전도자는 특별한 사람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니, 구원받았다면 전도자로 사명을 주셨다. 아멘. 전도해 봐야지 알고요. 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면 원수에게 속구할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면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나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22절에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할렐루야, 성령에 매여서, 지난주에는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고요, 성령을 또한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받으라고 해요. 그 부어주시는 성령,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금덩어리도 귀하고 보석도 귀하고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돈도 귀하죠, 건강도 귀하죠.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 가지고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전도하리라. 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인간관계였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인간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아, 저 내한테 맡겨준 영혼이구나, 복덩어리구나.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가장 큰 복덩어리인 것을 여러분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복덩어리를 그냥 여러분 주는 복도, 굴러온 넝글째 들어온 복도 여러분 차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오셨다면 그건 복덩어리가 오신 거예요. 나한테 복덩어리를 안겨주는데 그걸 차버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서 그도 우리 함께 천국 백성이 되고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만큼 더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 전지에 없어요. 아무리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보다도 더한 선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고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다 공급해 줄지라. 따라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못하다. 할렐루야. 정말 전도는 하면은 쉬워요. 안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면은 왜 쉽습니까?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자와 나는 함께한다. 함께한다. 왜? 항상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함으로. 할렐루야.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전도의 여러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 우리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 천국 가서 빈손으로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영혼을 구하는 여러분, 사업장을 주셨다면은 그 사업장에 오는 손님이 영혼으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찬 하나 더 갖다 주고 밥 한 공기 더 서비스하면서 그 마음을 녹여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 본질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고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 본질을 지금 벗어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충격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나도 나는 할 수 없고 말은 할 수 없고 지혜는 없고 믿음도 없지만은 전도 그래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야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생활, 가정에 모든 나라, 민족 모든 것을 도와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진정 이 전도자의 십자가 영성을 여러분 가지고 겸손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 지옥 가는 거 보면서도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도 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 감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밥을 먹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그냥 지옥 가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는 책임인 것, 우리에게는 일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